2023년 11월 쉐라자드 새친소 시작합니다. 캠프파이어 오디오 폰데로사. 연두색의 귀여움을 장착한 폰데로사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밸런스 사운드를 들려주는 이어폰입니다. 특히 소리 질감 표현이 뛰어나므로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감상한다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캠프파이어 오디오 슈퍼문. 보컬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U자형 사운드이며 초저음의 웅장함과 초고음의 화사함이 어필되는 사운드를 가졌습니다. 슈퍼문이라는 이름처럼 동그랗고 거대한 헤드룸 속에서 빛나는 달빛을 연상케 하는 고음력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QOA 위스키. 위스키 향과 같은 잔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넓게 퍼지는 스타일의 저음이 남기는 향은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기도 합니다. 강렬한 보라색의 퍼플 옵션을 선택한다면 달콤함이 얹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QOA 어비에이션. 힘찬 고음력 및 개방감 있는 스테이징이 돋보입니다. 입체감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중역은 명료하고 저역은 반응이 상당히 기민합니다. 음들이 통통 튀는 것 같은 표현력을 갖고 있습니다. BMW PX7 S2E 포레스트 그린. 더욱 진화해서 업그레이드된 PX7 S2E의 또 다른 색상 옵션 포레스트 그린이 들어왔습니다. 블루투스로 고해상도 사운드를 듣고 싶다면, 음악 감상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여기에 고급스러우면서도 유니크한 헤드폰을 찾는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노브로디오 스파르타쿠스. 음의 그라데이션이 느껴지는 섬세한 고음 및 울림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중역대는 볼륨감 있지만 공기감을 머금고 있어 몰입감이 있으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저역은 쫀쫀하고 타이트합니다. ODJ 맥스웰 울트라 바이올렛. 최고의 무성 게이밍 헤드셋 맥스웰이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고광택 전기 도금 마감 디자인의 황홀함에 매료될지도요.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이라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시브가 나이팅게일. 이압이 극단적으로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나이팅게일은 매우 특별한 사운드를 얻어냈습니다. 오픈형 특유의 개방감 및 거대한 스테이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리가 매우 섬세하며 고음 및 초고음에서 느껴지는 배경의 뉘앙스 및 소리의 결은 고급 정전형 헤드폰에서 느낄 수 있는 그것입니다. 자연악기 음악에 강점이 있으며 고음, 초고음 및 공간 표현의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여보컬 음악을 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PO FX15. PO다운 만듦새와 마감은 당연, 디자인까지 더욱 좋아진 FX15은 드라이버의 장점을 살려 시원하고 깨끗한 EST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EST 오프 옵션 덕분에 한 이어폰으로 두 개 사운드를 듣는 재미도 있습니다. 물론 EST를 켠 사운드를 추천하지만요. PO FF1. PO 엔트리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FF3나 FF5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중된 튜닝이 아닌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브가 M200처럼 현대적인 튜닝을 담고 있기보다는 예전 오픈형의 고전적인 튜닝에 가깝습니다. 기본기 탄탄하고 울림 표현 또한 좋습니다. PO K7BT. 듀얼 DAC와 듀얼 앰프를 탑재해 데스크톱 사운드에 새로운 기준을 세운 거치형 DAC 앰프 K7이 블루투스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입문자 입장에서 K7BT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벨루스 오디오 X2, X3, X4. 반 커스텀 핏의 특이한 컨셉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커스텀 핏 같은 찰떡 같은 착용감을 선사하면서도 이물감이 없습니다. 사운드는 호쾌하면서도 대중적인 튜닝을 담고 있습니다. X2는 보컬 및 고음 강조, X3는 저음 강조, X4는 밸런스 타입입니다. 아스텔앤컨 칸 울트라. 원래도 든든한 칸에 울트라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든든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몸집 이상으로 광활한 사운드 스테이지가 가장 먼저 와닿습니다. 그만한 여유로움까지 갖춘 칸 울트라라면 어떤 리시버라도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텔앤컨 AK HB1. 아스텔앤컨에서 아주 오랜만에 블루투스 리시버를 선보였습니다. 볼륨율은 손맛을 자극해줍니다. HB1은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같은 제품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가장 여유있고 섬세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RNS Pure 4, Pure 8.
음향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핀의 특성을 바탕으로 진하고 풍성한 소리를 전해줍니다. 좋은 소리에 더해 그래핀 원자가 무결점으로 증착된 디자인으로도 높은 만족감을 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틸 시리즈 얼라이어스. 무게중심이 낮고 부드러우며 안정감 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배경에 정적을 이루는 밀도감이 차있습니다. 마이크 마감에 패브릭 처리가 되어 있어서인지 파열음에 대한 방어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급지고 차분한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디오 테크니카 ATSB727. 아날로그 사운드를 블루투스로 듣는다 라는 말에 뭔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60년 동안 아날로그의 진심인 오디오 테크니카가 만든 턴테이블은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LP가 전하는 아날로그 사운드를 즐겨봅시다. 하이파이맨 스바나 와이어리스 LE. LE 버전은 LDAC 코덱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귀에 닿는 부분이 카본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위 버전 대비 사운드가 좀 더 따뜻한 음색과 부드럽고 굵은 음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미들급이지만 음악성은 더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펙트 오디오 케이론 노바. 멀티 사이즈 스트랜드 구조를 거쳐 케이론의 새로운 버전 노바가 탄생했습니다. 해상력 업그레이드는 기본, 따뜻한 음색과 함께 좋아진 밀도감으로 정숙한 소리를 전달합니다. 노바만을 위해 제작된 프리미엄 케이스는 노바를 선택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